남궁예지 코너킥 올려줬습니다. 헤딩 뒤쪽으로 흘렀고 헤더! 오! 백도에 다시 한번 세컨볼! 막아냈습니다. 슈퍼세이브! 다시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 헤더!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화천의 파상공세. 하지만 서울시청의 골문이 좀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아, 지금 박스 안쪽에 황보람 선수인데요. 쓰러져 있습니다. 머리 쪽 부여잡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헤더하는 장면에서 아, 접촉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화천이 오늘 경기에서 가장 좋은 기회를 맞았었는데 이번에도 박스 안쪽에서 백두혜 선수가 오 여기서 황보람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아 머리 쪽에 부상인데 의료진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아 황보람 선수 갑작스럽게 넘어졌습니다. 아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는 상황이에요. 네, 일단 의료진이 들어갔습니다. 아, 의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빠르게 구급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일단 의료진 쪽에서는 황보람 선수 안 된다는 사인을 보냈고요. 일단 지금 화천 선수들, 서울 선수들 할 거 없이 모두 다 빠르게 황보람 선수에게 가서 응급처치를 도와주고 있어요. 아 일단 다행히 호흡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도 머리 쪽에 부상이었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여요. 이 전 장면에서 아, 황보람 선수가 이세웅 선수와 함께 헤더 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이 충격으로 인해서 약간 아, 머리 쪽에 부상이 있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아 일단 황보람 선수는 더 이상 경기를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교체 카드를 가져가는 화천 캐스퍼입니다. 맹다이 선수가 들어가고요. 이정훈 선수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